오늘도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도에서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 예약은 전국에서 5에서 30mm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상하는 장마전선으로 인해서 내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아침에는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제12호 태풍 할롤라는 소형급의 태풍으로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진로에 따라서 장마전선의 위치가 유동적인데요. 예상 강수량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일부 내륙에는 약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요. 일부 남해안에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제주도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일부 해안과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밤새 중부지방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낮 기온도 서울이 29도, 강릉 24도, 전주와 광주가 29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